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0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동산 양도담보 배임 무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8월 2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도 14770 사건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고요. 한번 내용 보시죠.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특경법 위반 배임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양도담보에 관한 대법원의 그 최근 지금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양도담보에 관한 여러 가지 판결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두 배임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적용 법령은 이제 횡령 배임 상법 제 355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사물을 처분한 자가 임무 위배해야 할 경우에 처벌한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대표이사였는데 이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양도 대출을 받습니다. 그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 서류에다가 레이저 가공기 두 대를 동산 양도담보로 담보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출금을 안 갚는 상태에서 레이저 가공기를 딴 데다가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이 동산을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동산에 대해서 은행에 대한 양도담보 설정자에 대한 보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배임죄가 된다라는 게 종례의 판례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제 내용을 바꾸는 거죠. 결국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동산을 보관하는 의무가 타인의 사무냐? 내 건데 내가 갖고 있는데 이게 타인의 사무냐? 이게 이제 옛날부터 이상했었죠. 근데 이제 이거 다 안 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양도담보 제공한 물건을 보관하는 거는 채권자의 신인관계를 기초한 게 아니라 그냥 내 물건이 이렇게 보관하는 거지 얘하고 특별한 신인관계가 있어서 한 게 아니다. 채무자가 채권자하고 무슨 신인관계가 있느냐. 그냥 양도담보 제공한 거고 그냥 내 물건이니까 갖고 있는 거지 이거는 특별한 신인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런 신인관계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한 배임죄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 의견은 김재영 대법관의 의견이 있었는데 담보가치 유지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 양도담보는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제 그 종전에 그 영상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양도담보에 관해서 정리했는데 정리한 건 딱 하나입니다. 양도담보는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무죄, 배임 무죄. 양도담보, 대월면제 약정, 그다음에 뭐 이중양도 뭐 이런 거 다 배임죄 안 됩니다. 딱 하나. 부동산의 이중양도. 요것만 이중매매. 요것만 배임죄가 된다. 나머지 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산, 부동산, 뭐 양도담보, 대물면제 약정, 뭐 저당권, 뭐 하여튼 뭐 다 안 된다. 배임죄 안 된다. 다만 부동산 이중양도만 배임죄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이중양도가 배임죄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부동산이 우리나라는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중양도 처벌해야만 된다. 이유가 이겁니다. 어쨌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이 판례는 뭐 특별히 다시 따로 기억할 필요는 없을 거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